뭘 하고 사나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없고요. 저는 늘 오늘 하루를 뭐를 하고 즐겁게 보내나 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다음 선생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를 적으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된대요. 이제 아들 딸이 결혼 정년기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정년기를 다가가고 있어서 이제 취업은 우선 둘이 다 다행스럽게도 한 상태여서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고요. 또 이제 시어른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건강이나 이런 게 제일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건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 남편이 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남편 퇴직이나 건강 그리고 또 저도 제 건강이나 이제 앞으로의 저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그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약간씩 이제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요즘에 고민이나 뭐 생각 그런 중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다음 이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옥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눈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아이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이들과 가족이 좀 화목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1년에 몇 번씩 가족 여행을 가고 이번에도 이제 9월 달에 가족 여행을 잡아놨는데 아이들 가족 화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했고 지금 이제 뒤늦게 방송대학교 작년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졸업을 목표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꼭 졸업을 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최근에 웃음 치료사하고 그 관심이 생겨서 건강한 노후의 삶은 웃음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게 됐기 때문에 웃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건강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다음 선생님 나오세요. 자기소개 하시고. 저는 김모래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했는데 저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항상 이제 이거를 남편이 가게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할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앞에 선생님처럼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웃음 치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해 나갈 것인가 아,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웃음 쪽으로 내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웃으면서 앞으로 또 내 생활을 또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선생님, 정모님 나오세요. 자기소개하시고. 박수! 저는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수술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많이 아팠고 한 10년 동안 막 서울에 있는 병원을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 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되게 컸는데 제가 그런 건강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게 된 거는 그냥 이제 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떨쳤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 사실 저희 안 아프신 분들도 한치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조금 의미 있게 보람차게 살아야 되나 그게 제일 큰 비중이고 그리고 자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아프니까 모든 생각을 내가 없으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내미도 하나 있는데 아기 하나 아이가 그래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야 될 텐데 하나가 저도 여기에 가게라고 썼는데 사실은 가게를 아빠가 5시에 나와서 12시까지 혼자 이모들하고 하니까 되게 좀 그래서 제 사실은 앞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나이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뜻 그만해라고 혼자 생각은 계속 그만해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비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의 이제 남편이 제가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이 건강해야 자녀도 돌보고 이제 가정도 돌보고 하니까 남편의 건강도 되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큰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좋은 일 만들어가고 좋은 인연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다음 선생님. 이름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이명경입니다. 박수 주세요.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크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위아래층에.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그렇게 뭐랄까 뭔가에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한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되게 좀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적으로 저한테 뭐 반항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게 주변 사람 중에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컸고 편안하게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경 쓰는 거 외에는 별로 이제 주변에서 저를 신경 쓰는 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매장 관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매장 그러니까 장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신랑은 이제 또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이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걸 마련해 놓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둘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랑 시 부모님이 아직은 건강하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랑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계속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님들이 계속 건강하셔야 되는 거고 제 마음은 계속 건강하실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으시니까 그냥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픽셀 롱쇼까지도 그런 거. 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우리 내 구조 우리들의 관심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발표고요. 발표 훈련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